자, 잼, 뭐라고 했죠? Treasure, 보석, 보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숨겨진 보물. 웬스턴 하이스쿨의 축구팀의 숨겨진 보물입니다. 보석. 자, 그래서 with only 2 minutes to play. 아, 플레이할 단지 2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each in both 니 민혁아. Both teams. Teams니까 both 쓴 거고요. 혹시 선생님이 만약에 그걸 바꿔서 팀으로 바꾸면 단수일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Each나 every나 물론 이건 항상 둘일 때 쓰는 거야. Both도 그렇고. 근데 both는 뒤에 이제 복수 명사가 오는 거고 each는 단수 명사가 오는 거야. 그 외에도 every나 either, neither 이런 녀석들은 반드시 뒤에 단수 명사가 오게 돼 있단 말이야. 아니, 100% 예외 없이 단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쓰일 때, 근데 보트는 뒤에 복수 명사를 쓰게 돼 있는 거니까. 교과서를 살짝 변경하시면 그걸 알아둬야 되는 거야. 두팀 모두 were fighting for the football. 아, 공을 뺏기 위해 싸우던 중이었는데. 그런데 그 공은 was the 그 경기, the football game. 그 경기는 was the last home game. 마지막 홈 경기였습니다. For the seniors of Winston High. 그 Winston High School에 졸업반 4학년들이에요. 여기서는 and 그리고 they 그 졸업반 학생들은 were determined 의지가 굳었었습니다. 뭐 하려는 자 주니 to win 이기려는 의지가 확고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freshman 1학년, sophomore 2학년. 그래서 애터니 2학년 때 sophomore 때 참여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4년제니까 junior 3학년, senior 4학년 이렇게 나왔고요. 보통 3년제였다면 freshman 그 다음에 junior, senior 그렇게 1, 2, 3학년일 텐데 여기는 4년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럼 since it had been이야, had been 이미 그 전부터 이제 had been a close game 또는 tight game 막상막하의 경기였었기 때문에 in the whole evening 저녁 시간 내내 the best players of each team 이번엔 each team으로 나왔지, 그지? both로 바뀌면 both teams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두 팀의 최고의 선수들 모두 hadn't 자 연우 left, leave, left, the field.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시제 모두 had been, hadn't left. 과거완료로 썼다는 건 was the last home game 하고 위쪽에 이제 were determined 과거로 하던 거에 그 앞상하고로 넘어갔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그리고 once Winston High's coach finally knew. 그 다음에 나현이가. 아, 다현인가? 다현이가. 어? That죠. New that. 접속사니까 victory가 주어. was 뒤에 그러면 뭐야? theirs. their victory를 theirs로 줄인 거죠. 그래서 승리가 자신들의 것.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로 완전하니까 접속사 that고 생략이 가능한 목적어절 접속사였지. 그래서 윈스턴 하이스쿨의 코치는 마침내 승리가 자신들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All the seniors, 모든 졸업반 학생들이 on the sidelines, sideline에 있던 모든 졸업생들은 그 다음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were allowed to play. 아, 플레이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For the last few seconds. few는 셀수 있는 거에, little은 셀수 없는 거 앞에 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몇초 동안 플레이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됐어요? 다 돌렸었니? 오케이. 평일에 와서 선생님을 보는 것도 지겨울 텐데, 뭐다 사진 전송이야? 스케줄도 이렇게 바빠? 선생님 사진 빵빵 넘쳐 터지겠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아무튼 확실히 한다니까. 말했다. 월요일 날 이게 안돼 있는 상태로 오는 친구는 창문 번지 점프 매달아서 던져버릴 거야. 하라는 거죠, 좀 이제. 지금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돼요. 우리 아들도 이번 주에 야구 못해. 야구 선수 메이저리거를 꿈꾸는데 야구를 못할 정도로 숙제가 중요한데요, 과연. 그 녀석은 4월 25, 26 시험 보는 것 같은데. 빠르지? 중2. 무시무시하다는 중2.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엄마는 그걸 느낀다는데 나는 못 느끼겠어. 자, 대니. 자, 원 오브 더. 그다음 누구 할 차례니? 예람이 차례인가? 예람이가 one of the seniors, one of 복수명사죠. 그 졸업반 학생들 중에 한 명인 애따는 was especially happy, 특히나 기뻤는데요. 자, 그 다음에 he, 예림이가
Had never played죠. 그 전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경기를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In any of the games? Before죠. 완료형이랑 쓸 수 있는 부사 before, 그 전에. 어고는 반드시 과거랑 쓴다 그랬죠. 그리고 단독으로 못 쓰이고 앞에 어떤 기간하고 three days ago, three years ago 이런 식으로 함께 쓰여야 되는 녀석이고 그래서 여기는 before가 맞는 겁니다. 자, now 이제 Ethan was finally getting the chance. 에탄은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기회를 얻었는데 뭐 할 수 있는 기회? To step onto the grass. 잔디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요.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칭어 다른 것 찾기랑 문장 전환하는 게 밑에 잘 나와졌죠. 그림도 나와졌네. 자, 그럼 이제 정의 차례네. When the rival team dropped the ball. 그래서 상대 팀이 공을 떨어뜨렸을 때 one of four our players, 우리 선수들 중에 한 명이 무겠니? Recovered it. 그것을 다시 집어들었고 and quickly ran down the field with it. 그 공을 가지고 경기장을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Ethan ran right after him. Ethan은 바로 그 뒤에 달렸습니다. 그럼 힘은 누구야? 어? 힘은? 그렇지. One of our players의 the player겠죠. 그 동료 선수 뒤를 바로 따라갔습니다. To catch up. 따라잡기 위해서. In order to not so as to인데 in order not so as 생략이 가능하니까 to만 남은 거라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s our player got closer to the end zone. 그래서 우리 그 선수가 end zone에 가까워졌을 때 역시 그 공을 다시 집어들었던 그 선수죠. He saw Ethan. 그 선수는 Ethan을 보았습니다. Behind him. 자신의 뒤에 있는 on his left. 자신의 왼쪽 뒤에 있는. 자, 그럼 instead of 은서 차례인가? 네. 어. instead of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instead of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어요. rather than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하기보다는 차라리 얘도 전치사처럼 쓰여서 그럼 instead of 뭐 하는 대신에 running 달려가는 대신에 straight, 곧장 ahead, 앞으로 달려가는 대신에 the player, 그 선수는 kindly passed the ball, 그 공을 친절하게 넘겨줬습니다. to Ethan에게. So that he, 드디어 he가 Ethan이죠. could score a touchdown. touchdown 득점을 할 수 있도록. So 바꿔져 있는 거 잘 보거라. for him to score. in order for him이나 so as for him에서 in order나 so as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to score, 이렇게 to score 이렇게 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됐고요. 그러면 이번엔 민경이 차례인가요? 민경이가 자, 세 번째 단락 가보면 출제 포인트가 문장 순서 넣기 전치사 주의돼 있는데 자, with the ball in his hands 그 공을 자신의 손을 들고서 everything seemed to be moving in slow motion 자, 그럼 민경아 이거 it seemed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니? Bingo죠. It seemed that everything was moving을 이렇게 단문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모든 것이 slow motion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Like in a Hollywood movie. 할리우드 영화에서처럼. 됐어요? 자, people kept their eyes on him. 사람들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As he made his way to the end zone. 그가 end zone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자, they saw him 하고 이제 지원이 차례는 겁니다. 지원이가 크로스 또는 크로싱 지각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되겠죠. 아니 the goal line 아 그래서 그가 goal line을 지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Right before the clock ran out. 그래서 the time was exhausted. 시간이 다 되다. The clock ran out. 시간이 다 끝나기 바로 직전에. 그지? 에단이 골라인을 지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영이 차례인가? Unexpectedly, 예상치 못하게 everyone in the crowd, 군중 속에 있던 모든 사람은 leap, leapt, leapt. 그지? leap의 과거형입니다. 벌떡 일어났다. leap to one's feet. 그래서 자신의 발을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with their hands in the air. 그들의 손을 공중에 든 채로 호레이!
자, they were bursting. 그들은 터뜨리고 있었는데 with. 그럼 이제 한 바퀴 돌았나? 효민이 말고 효정이 차례인가? 효정이니? 어, 미안하다. 유정이구나. 홍유정. 미안해. 김효민, 홍유정. 어, 유정이 차례. Excited shout죠. 흥분된 외침 소리를 and 그리고 on 어 뒤에 계속 unending 끝없는 응원 소리 cheers 환호성 소리를 for Ethan Ethan에게 그렇게 외치면서 그들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in this moment 이 순간에 all of Ethan's hard work and dedication 그 모든 애단의 노고와 헌신이 dedication, devotion, commitment 그 헌신이란 뜻이죠. 자, was니 원이 was were 우리 잠꾸레기 네가 서영이냐 그지? 어 해봐 그러면 원이 was니 여기 or 어? was죠. all of 뒤에 있는 게 dedication, hard work 다 단수 취급이에요. 그래서 was 꼭 알아주십시오. 수일치. 어제 누군가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단독으로 있을 때도 뭔가 수식을 받더라도 대기님 얘가 보통 사물이거나 상황을 나타낼 때 사물이거나 상황을 나타내면 단수 취급입니다. 대기님 동사를 단수를 쓰는 거야. 근데 이 우리 이렇게 쓰여서 사람을 나타낸다. 그럼 얘는 복수 취급을 해요. 알겠니? All of 뒤에 이렇게 여기서처럼 All of에 뒤에 나오는 명사가 있을 때는 이 명사가 단수면 단수고 복수면 복수를 쓰는데 그냥 수식을 받아서 얘가 단독으로 이렇게 쓰이는 상황이라고 하면은요. 그지? 단독으로 이렇게 쓰이는 상황일 때 사물이나 상황이면 단수, 사람이면 복수 취급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좀 이따 하고 나서 너희 책에 잘못된 게 하나 발견됐던 것 같았어. 어, 아무튼 60 아니야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 미리 보죠 그냥 고1 파란색이고 63페이지 63페이지에 잘못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서술형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였는데 아, 어법 중에서 어휘 중에서 잘못된 거 그러는 거였던 것 같다. 63페이지에 1-3 세 번째 잘못된 거 그거 찾으라는 그 자리였거든? 찾아봐 뭐뭐 잘못됐는지. Unnaturally difficult environment mentor priceless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답을 안 맞춰봤니? 그대로 그냥 해버렸네요. 확인을 하길 잘했네요. 63페이지에 1-3개가 잘못했지. 첫 번째는 environment가 아니라 condition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mental이 아니라 physical difficulties였는데 세 번째는 priceless가 아니라 valuable이라고 답이 나왔죠. 큰일 날 뻔했네요. valuable은요. 귀중한 거예요. 그죠? 소중한. 소중하고 귀중한 건데 예전에 이게 3학년 9월 모평이 나왔을 때 많이 틀렸어요. invaluable은 뭐야? 귀중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이고 priceless는 뭐야? 가격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알겠니? 맞는 표현이야. priceless를 넣으면 아주 귀중한이란 뜻이니까 이거의 반대는 오히려 valueless가 반대말인 거고 invaluable은 아주 귀중한 골룸에게 precious의 존재예요. 굉장히 귀중한. 알겠니? 그게 잘못됐었던 게 어제 나왔어. 좀 틀어보죠. 대니, 그러니까 정답 반드시 맞춰보면서 질문도 해야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질문하고
문제가 좀 이상한 것도 있었으니까 출제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실제 정답하고는 너희 학교 선생님 당장 시험을 봐도 그런 이의제기가 많이 이루어진답니다. 고집부리시면 정말 대책이 없을 정도로. 자, 그래서 was, 그 다음에 was 다음에 뭐야? 소영이. 어? Being rewarded. 그래서 was being rewarded가 과거진행 수동태였던 거죠. 그 모든 앳단의 노고와 헌신이 그렇게 보상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With glory. 아주 영광스럽게.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하고 오브 뒤에 명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나왔죠. 분수, 또 half of나 percent of, some of, all of, most of, the rest of, a majority of나 뭐 the majority of, a minority나 the minority of 이런 것들 마찬가지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되는 오브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자, 그랬더니 앳단's touchdown, 앳단의 touchdown은 didn't win the game. 아, 경기를 이기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but it will be worth 그것은 즉 앳단의 터치다운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명이 차례인가? 어? 어? Remembering. 어제 또 어떤 친구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it will be 그래서 worthy of 해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얘랑 얘는 worth랑 똑같이 쓸 수 있고 그렇지? Remembering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Remembering 여기에 혹시 worthwhile이 올 수 있어요? worthwhile은 뭐 떨어져서도 쓰고 붙어서도 쓰는데 재밌는 건 얘는 to remember로 끝나면 안 돼요. it까지 써줘야 돼요. 얘는 remembering 또 이렇게 와도 되는 녀석이에요. 이때 만약에 이렇게 쓰이면 앞에 있는 건 가조가 되겠지. 가조가 되고 얘는 이쪽이 이제 진주어가 되겠지. 그 앳단의 파이널 터치다운이 이쪽으로 와서 뭐 이렇게까지 뭐 심도 있게 내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두세요. 이 자리에 절대로 being remembered는 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기억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가 논리적으로 보면은 맞을 것 같지만 이건 언어이기 때문에 수학이 아니에요. 이 ing 안에 이미 수동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거라. worth나 worthy of ing. 됐죠? 그럼 이제 소연이 차례인가? by now. 아, 이제 이쯤 되면 you are probably wondering. 여러분은 아마 궁금히 여기고 있을 겁니다. 뭐를? why. why 대신에 다른 단어로 두 단어로 바꾸면 why를 the reason이죠. the reason why 세 단어로 써도 되고요. 뒤에 생략된 거 it will be worth remembering. 왜 그것이 이제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또는 그것이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를. 자,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쭉 갑니다. well 글쎄요. Ethan is only 5 feet tall. Ethan은 단지 5피트 키입니다. 즉 150cm 키이고요. And 그리고 his legs, 그의 다리는 unnaturally bent. 아, 부자연스럽게 휘어져 있습니다. Away from each other. 그 서로서로로부터 떨어져서. 그래서 it is difficult for him. It는 가주어겠죠? For him이 의미상의 주어. 그가 그럼 진주어로 못 쓰니? to walk 쓰죠. to walk, to run, or to move인데 다 to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에는 걷거나 달리거나 to move around,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이 어렵습니다. So because of예요? because예요? because of, 전치사니까 his condition, 명사가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의 상태 때문에 so because of, owing to, thanks to, on account of, 하나 더 떠오르는 사람 있나? on the ground of 라는 것도 있었죠. 뭐뭐 때문에 그래서 그의 상태 때문에 he decided decided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죠. to leave his crowd did high school. 그렇게 번잡한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한 고등학교를 in the big city 대도시에 있는 그 고등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decide가 있었고 determine도 있었고 reserve와 make up one's mind 그런 단어 써줬었습니다. 선생님이 수고라. 자, he moved to our school. 그는 우리 학교로 전학 왔습니다. In the middle of his first year in high school. 고등학교 1학년 도중에. That following summer니까 그 다음 여름에, 그지? 아, 2학년 여름인가 봐요. He asked the coach. 그는 코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That니, if니. if를, 즉, whether 이하를, 뭐뭐인지 아닌지를. He could join the football team as a sophomore. 자신이 2학년으로서 풋볼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직접 화법으로 바꾼 걸 보세요. He said to the coach, Can I join the football team as a sophomore? 이런 식으로 나왔죠. 제가 2학년으로서 풋볼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고 직접 화법으로 바꾸는 게 나왔고요. 자, the coach wasn't sure at first. 코치는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In the end, but in the end, 하지만 마침내 He allowed Ethan 그죠? allow 목적어 to come입니다. allow 목적어 to 부정사고요. permit, allow, enable 요 세 단어는 항상 따라다닌다 그랬죠? 근데 let로 바꾸면 let, Ethan, come이 되죠. 사용 목적어 동사원형. let는 동사원형을 allow, permit, enable은 to 부정사. so to come to practice. Ethan이 연습에 오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regardless of, without regard to, without reference to, irrespective of, independently of, 많이 주셨네요, 그죠? 무언가 상관없이. So regardless of his physical difficulties, 그의 신체적인 어려움과 상관없이, Ethan worked just as hard as every other player. 그쵸? every가 있기 때문에 단수명사 on the team. 그 팀의 모든 다른 선수들만큼 뒤에 있는 as가 접속사고요. 앞에 있는 as는 부사. So hard는 열심히라는 바로 부사의 원급이 되겠죠. 그니? 연습이 연습을 했습니다. 자,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he knew that, he는 누구? Ethan. He would never be a valuable player. 역시 he도 net Ethan. 이제 자신이 결코 귀중한 선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in any of the team's games 그 팀의 어떤 경기에서도 자신이 결코 귀중한 위에 보세요 valuable하고 같은 건 invaluable이나 priceless 반대가 valueless, worthless 되어 있는 거죠 소중하지 않은, 가치가 없는 자, he poured his heart and soul 그래서 그는 열과 성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into practice, 연습 속에 everyday, 매일같이 됐어요? 그래서 애단의 과거에 노력했던 모습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물어 어른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heaven helps 누구를? those who help themselves 갑자기 이 애단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라는 속담이 딱 어울릴 만한 그런 일화죠. 자, over time, however,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Ethan became 어떻게 됐다? invaluable, priceless, 그죠? 귀중해졌다, 소중해졌다 to the team, 팀에게 in different ways, 뭔가 다른 방식으로 his passion이에요, passion이에요. passion, 열정이죠. enthusiasm, 기억나니? enthusiasm, 열정. 그의 열정은 for the game, 게임에 대한 그의 열정은 was an inspiration, stimulation 하면 자극, stimulus, 이래도 자극, motivation, 동기, 또는 incentive, 이런 것도 있겠죠. incentive, 성취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To all his teammates, 그의 모든 팀 동료들에게 하나의 영감이었습니다. Because Ethan motivated them and encouraged them. So Ethan이 동료 선수들에게 동기도 주었고 격려도 해주었기 때문에 they became his most passionate fans. 그죠? 그 동료들은 Ethan의 가장 열렬한 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So day in and day out, 매일같이 Seeing Ethan's smile, positive attitude, and hard work. 이게 주어 자리니까 to see 해도 되긴 되는 거예요. 무법적으로 틀리지 않죠. 주어나 보어 자리는
투부정사나 동명사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 애딴의 미소와 긍정적 태도와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동사 자리니까 lifted everyone's spirits. 모든 사람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럼 right before every game, every는 단수명사니까 모든 경기가 있기 직전에 일단 뭐뭐 하곤 했다. would always be라 그랬죠. 이것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always가 빈도부사예요. 그래서 would 뒤에 왔죠. 조동사 뒤에. 근데 비동사 뒤에 온 게 아니죠. 비동사보다 앞에. 왜? 조동사랑 비동사가 함께 쓰일 때는 반드시 사이에 집어넣어야 한다. 그래서 시험 내면 우습게 본 친구들은 would be always 이렇게 해서 감점당하기가 쉬운 자리란 얘기죠. 그래서 일단 would always be in the middle of the group. 아, 일단은 항상 그 집단의 가운데 있곤 했습니다. 뭐 해주면서? As he would offer 또는 as he offered 해도 상관없어요. 제공해 주면서 이건 그냥 과거로 했던 거고 would offer는 그냥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든 상관없이 접속사 주어 없어지고 같은 시제라 이렇게 분사구문이 됐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뭐를 제공해주면서 motivational words, 동기부여가 될 만한 말들을 해주면서 so he had a special talent, 그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는데 for calming people down,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and 그리고 뭐하는 for calming and for bringing out,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죠. 자 그러면 이 단원의 동명사랑 그지? 동명사랑 현재 분사랑 생김새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동명사는요 용도나 목적이에요. 용도나 목적. 더 쉽게 따지면 동명사는 명사 기능이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인데 주어나 목적어 쓰였으면 무조건 동명사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보어가 문제예요. 현재 분사는 동형용사니까 얘가 동형용사로 쓰이니까 아,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보어 자리에 쓰여요. 다행히 이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쓰인 ing를 보면 여러분이 편안하게 맞출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도 보어고 여기도 보어일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거고 얘는 비록 명사를 수식하지만 동명사도 명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예를 들면 sleeping bag 같은 게 나와요. Sleeping bag. 이거는 그럼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명사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a bag that is used for sleeping을 다 쓰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줄여버린 거야. 명사와 명사의 만남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자! 이제 주모. 방금 전에 헷갈렸던 친구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여서 현재 분사로 헷갈리면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a sleeping child 현재 분사는 동명사와 달리 진행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지? 진행 번역이 자연스러워요. 오케이야, 오케이. 근데 동명사는 진행하는 번역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잠자고 있는 가방 바로 동명사는 진행이 아니라 용도나 목적인 거야. 그지? 잠을 자는 것을 위한 가방. 그럼 a walking stick도 봐봐. a walking stick은 그럼 뭐겠어? 걸어 다니는데 사용되는 막대기니까 지팡이 이런 식으로 쓰인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현재 분사와 동명사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ing로 그거를 구별하는 걸 정확히 할 줄 알아야 어떤 문법 문제가 동명사 현재 분사 가린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여기 일단 동명사가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for ing coming and bringing 이렇게 동명사 병렬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것에 대한 그리고 bringing out the best in them 그 사람들에게 있는 최상의 것을 끄집어내는 것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Ethan was also Winston High's loudest supporter죠. Ethan은 또한 윈스턴 고등학교의 가장 목소리가 큰 그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지? 응원하는 In addition, 뭐 첨가의 연결사들 쓰는 거고요. Besides, furthermore, moreover, what's more.
He always observed. 그는 항상 봤습니다. Each play죠. 각각의 플레이를, 경기를 carefully from the sidelines. 사이드라인에서 아주 주의 깊게, 유심히 보곤 했습니다. Although he was the one. 비록 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Who was made king이겠죠. The actual plays on the field. 경기장에서 실제 플레이를 하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Ethan's mind, Ethan의 마음은 was always right there.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With his teammates, 그의 팀 동료들과. So everyone could feel 대신에 쓴 sense. 모든 사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His love for football, 그 애단의 풋볼에 대한 애정을. And, 그리고 the coaches admired his commitment 나오네요. Dedication, devotion. 또 뭐, 그 다음에 비슷하게 쓰이는 게 contribution, 공헌, 이렇게 많이 쓰이는 녀석이죠. 뭐냐면 devote, 그래서 devotion. 뭐 보통 이거는 뭐 기부하다. 아, 거기 디보션은 있나? 도네이션. 이런 것도 뭐 다 일단 바치는 것, 헌신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됐어요? 넘겨봅니다, 그러면. 자, 출제 포인트 관련 속담, 빈칸 넣기. 관련 속담 맨 밑을 볼까요? 뭐라고 나와요? One good turn deserves another. 한 가지 선행이 또 다른 선행을 낳는다. 그 모의고사에서도 나오죠. 뭔가 핸드폰 두고 내린 사람에게 이렇게 건네주었더니 지나가는 사람도 와우 럭키데이 하고 외쳤던 그 질문 기억나니? As you sow, so shall you reap. 아, 네가 뿌린 대로 역시 네가 거두게 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속담.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애단의 그 결국은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러한 속담들이 떠오르네요. 자, 그러면 for the past 3 years, 지난 3년 동안 Ethan은 schooling us all이래요. 우리 모두를 가르쳐 오고 있었습니다. 뭐니? has been을 쓰죠. for the past 3 years, 지난 3년 동안 지금까지 Ethan은 우리 모두를 가르쳐 오고 있는 중입니다. in the game of life. of는 동격이겠죠. 인생이라는 그 경기에서. he always reminds us,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that 이하를. Everyone is important to a team's success. 모든 사람이 한 팀의 성공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Despite or though their role on the team, 그 팀에서 그들의 역할이 maybe, 주어동사 있으니까 maybe small, 작을지라도. 그럼 instead of putting 동명사 all his efforts into trying to be the team's best player. 그래서 그의 팀에서 가장 최고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 모든 노력을 쏟는 것 대신에 he has done everything. 그는 모든 것을 다 해왔습니다. that 생략됐다 그랬죠. he can do인데 여기 to 생략된 거야. 그럼 he can do의 do의 목적어가 선행사 everything. 그럼 everything과 that을 마주치면 이걸 뭐로 줄일 수 있다 그랬죠? Everything that? 하나로 합치면 어? 선행사가 전부 다예요. 뭐 everything이나 뭐 anything이나 크게 다를 게 없겠죠? 뭐든지 다, 뭐든 걸 다. 이거 합치면 뭐야? Everything that, anything that.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 생략된 that랑 everything이랑 줄이면 whatever 쓸 수 있는 겁니다. whatever. 뭐든지 다 해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the team better. 그 팀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So as Ethan has shown us. Ethan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lifting up those who are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정신을 고양시켜주는 것이, 격려를 해주는 것이 isn't이 아니. 동명사 주어는 100% 단수 취급. 그래서 is also of great worth. 또한 엄청나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is also very worthy 이렇게 해놨죠. 소중한이라는 worthy 또는 very 끝낼 수 있는 거 worthwhile 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when we help others to shine 해도 되지만
shine 해도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빛나도록 도와줄 때 their light, 그들의 빛은 will shine on us가 되겠죠. 우리에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In return, 그 답례로. 동사 shine 뒤에 전치사입니다. 이거는 on이. 그래서 shine us on이 아니에요. 떨어질 수 없는 비분리 동사고요. 그치? shine us on 하면 안 됩니다. 타동사 플러스 부사는 떨어질 수 있는데 shine은 빛나다. 물론 shine이 빛나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동사로 쓰이냐면 shine, shine, shine 이렇게 쓰이는 동사가 있고 이게 지금 자동사로 빛나다인데 얘가 타동사로 쓰이면 어떻게 바뀌니? 타동사일 때는 광을 내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shine, shined, shin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타동사 광을 내다. 빛나게 아빠 구두를 반짝반짝 윤을 내다 그래서 polish처럼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polish. 막 윤 내도록 막 광택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빛나다라는 자동사라서 절대로 on us 해야지 us on에서는 안 됩니다. 이어 동사 아니면은 흔히 배우는 타동사 플러스 부사가 아니라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그러니까 뭐 쳐다보다 같은 경우도 들었잖아. 왜? look. 그렇지? look the picture at 이런 식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 look은 자동사기 때문에 look at the picture 그래서 여기에 딱 와야지 이거를 전명구를 순서를 바꿔서 쓰는 건 잘못된 거야. 알겠니? 예를 들어서 뭐 turn은 무엇을 돌리다잖아.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떨어져도 되는 거지. 근데 대명사는 뒤에 또 가면 안 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배우는 이어 동사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shine on, 어디 어디에 빛나다. 이렇게 쓰이는 요겁니다. So yes, 그렇습니다. Sometimes there's something better than being the best. 때때로는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뒤를 가보면 after you read가 나옵니다. after you read. 자, 읽고 나서 이제 요약된 질문이 나오는데요. Winston High News. Winston High finished his season with an inspire 하면 영감을 불어넣는 거고요. respire 하면 호흡을 들이마시는 거죠. So inspiring victory. 아주 고무적인 승리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It defeated Stark High by a score of 20-6. 20대 6이라는 득점 차로 스타크 하이스쿨을 defeat 무슨 뜻이니? 패배시키다. defeat. 여기서 won을 쓰면 될까요? 과거로? 이겼다를 쓸 때는 경기를 이겼다고요. defeat는 상대방을. 여기는 뒤에 상대를 깨부쉈다 쓸 때 하는 거고 요거는 win이라는 동사는 경기를 이겼다 이렇게 쓰이는 거고 재밌는 건 이 defeat가 명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야? 동사로는 상대를 꺾어서 이기다고 명사로 쓰이면 승리보다 패배로 더 많이 쓰이는 명사예요. 그래서 이상한 단어지 한마디로 동사로는 이기다, 명사로는 패배. 그래서 윈스턴 하이스쿨은 스타크 하이스쿨을 패배시켰습니다. 20대 6이라는 점수차로. About 30 seconds before the final whistle. 마지막 호각 소리가 울리기 30초 남겨둔 채로 Victory was already certain. 승리는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 best moment of the game began shortly after. 최고의 경기의 순간은 이제 곧 이후에 뒤따랐습니다. The coach sent all the seniors onto the field. 코치가 모든 4학년생들을 이제 경기장으로 보냈습니다. Among them, 부사구가 앞에 왔으니까 도치 되겠죠? Was Ethan. 그래서 그들 중에는 Ethan이 있었습니다. So he joined the team in his sophomore year. So Ethan은 그가 2학년 시절에 팀에 합류했고요. Ethan doesn't look like a typical football player. 전형적인 축구 선수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않습니다. 현재로 typical, normal, general, 뭐 usual 이런 것도 있죠. universal. 그래서 일반적인 축구 선수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He is only 5 feet tall and his legs are too weak to run fast. 투투용법을 썼죠. So his legs are so weak that his legs can't run fast가 되겠네요. 됐니?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than is the team's most important player. Ethan은 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입니다.
is. 왜냐하면 his great attitude. 뭐 지금 당장 시험에서는 뭐 attitude는 여러분이 scholastic attitude 테스트를 보죠. 어쨌든 attitude는 무슨 뜻이고요? 태도네요. 태도. attitude는 뭐예요 그럼? 학자로서의 적성 검사인 거죠. 일종의 SAT가 attitude고. latitude라고 또 있나요? latitude. 이거는 지구상의 괄호의 가상선이고 세로의 가상선은 longitude. 그거는 경도라고 하죠. magnitude는 또 뭐예요 그럼? magnitude 강한 정도, 강도, 강렬함의 정도를 말하고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white peach, 백도나 yellow peach, 황도. 하여간 이거는 도자 들어가는 것들이 꽤 많아서 tude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혼동어입니다. 그래서 attitude는 태도예요. 뭐든지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뭐 29이지만 태도를 매번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좋은 문구를 하나. 오늘은 어느 식당에서 때로는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라는 문구를 누가 이렇게 벽에다가 딱 시그니처 해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막 조바심을 내면서 막 이렇게 안달하면 조급해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지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그러려니 왠지 왜 미소가 나잖아요. 그런 글을 보고 조금 더 이렇게 하면 힘들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고 바쁘게 갈 때도 있고 좀 쉬면서 갈 때도 있고 그걸 보고 조금 이렇게 느끼니까 오늘은 약간 한 템포씩 더디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일부러 해서 서두르지 않고 신호등 있을 때 막 굳이 달려가서 내가 뛸 만큼 바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어떻게 돼버린 이 우리의 생활 그죠? 좀 좋지. 아 사탕 하나씩 줄까? 선생님이 이 심장에 있는 사랑을 꺼내서 만든 하트 사탕. 다현이 막 빨리 먹고 빨아먹어라. 깨물어 먹는 친구들은 또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을 한다는 심리 테스트 결과가 있는데 사탕 먹는 것으로 알아보는 연애학 심리 테스트 그러고 봤었는데 자 대니 거의 끝났어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At that is the team's most important player as his great attitude 하면서 나왔죠. 그의 훌륭한 태도가 motivates everyone around him. 그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So in the game's final seconds, 그 경기의 마지막 순간에 Ethan scored the last touchdown. Ethan이 마지막 터치다운 득점을 했습니다. So teammate passed the ball. 그래서 한 팀 동료가 공을 Ethan에게 패스해 줬죠. So that he could score. 그래서 앞에서도 했던 거 또 나오죠. For him to score. In order for him, so as for him에서 in order not as for는 생략이 되더라. So it was a touching moment 할 때 touching은 감격스러운 감동의 moving, touching 또는 impressing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거죠. 감격스러운 impressing moment and a fantastic way to finish the season 그리고 시즌을 마감하는 아주 멋진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So what's the best title for the article 했더니 football season ends with an inspiring win 고무적인 승리로 시즌을 마감을 한다는 얘기고요. football season 마감 Choose the correct words는 아까 이미 하면서 지나온 것 같고요. 넘겨보세요. 오늘 아까 얘기했던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전명구입니다. 전명구. 특히 이 중에 이제 번역이나 문장 구조가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지문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모의고사 지문 하나면 충분하니까 그걸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전치사라는 녀석이 나오면 선생님한테 전치사 150개 정리하고 영어에 전치사가 총 150개 있어요. 150개 중에 완전히 외래어, 완전 외국어처럼 쓰여서 빼고 144개인가 선생님이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선생님 저 이거 외워서 선생님한테 검사받으러 올게 하는 친구들은 오세요. 우리 반 친구들은 아마 다 줬을 거예요. 왜? 몇 개 없는 단어부터 마스터 해놓으면 전치사랑 접속사랑 몇 개 안 되잖아. 그래놓고 이제 단어도 공부하는 거고 모의고사의 전치사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쓰일 테니까
그래서 네가 이제 명사 덩어리를 아는지 명사나 뭐 대명사나 수능에서는 요 정도까지는 몇 번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동명사나 아니면 투부정사의 명사 등용법. 그런데 올해 2018 수능에 그죠? 바로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절 녀석들이 대절이니 외덜절이니 외덜절을 썼어야 되는데 거기 와트를 써서 아마 문제 나왔어요. 명사절 나왔어요. 올해 2018 수능이. 외덜절 또는 관계대명사 왓절, 외덜이프절 이렇게 같이 쓰이죠. 또 뭐 있니? 복합관계대명사절 있죠? whoever, whatever, whichever 이렇게 쓰이는 복합관계대명사절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앞에 추상명사 나오고 동격 이끄는 동격의 절. 구구단보다도 개수가 안 된단 말이야. 동격의 외덜도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에 뭐 얘들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다 하니까 그 중에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만 아니라 주어 자리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다 얘들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문장에서 그 덩어리 파악하는 책이 시중에 수도 없이 몇십 권씩 나와 있어. 구문책이라 그래서. 구문, 문장의 구조를 보는 거야. 지금 니네 고3까지 공부하면 다 거의 같은 수준에 다다라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이 문장 구조를 깨우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휘력을 얼마나 빨리빨리 평이하게 내 어휘로 만들어 놓느냐지. 3학년 어휘까지 다 이제 지금 담고 있는 단어책이 되게 좋잖아. 그래서 그 어휘력이 싸움이에요,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나 빨리빨리 속독해서 시간 줄이면서 푸느냐. 이런 싸움은 이어지는 거거든. 문법이 아니에요. 문법은 이제 1, 2학년 때 내신 때 얼마나 경쟁력 있게 자기가 기본적인 실력을 쌓아서 편안하게 어떤 문제든 맞출 수 있느냐는 실력 쌓는 거고 그래서 1학년 때 가급적이면 많이 해놔야 돼. 무지하게 많이. 그래야 2학년부터 좀 편안해지지. 3학년 돼서 뭐 절대평가가 된다고 그래도 실력적으로 문법은 이제 그때 되면 터미네이터 풀면 다 맞춰요. 문법.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구문으로 나오잖아. 문법 사라진 지 한참 됐단 말이야. IBT가 된 게 언젠데. 하여간 이 자리에 절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보통은 대절하고 if절 안 써요. 명사절에서. 이 정도는 알아둬야죠. 그래도. 아까 동명사랑 현재 문사 차이하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절 한번 보세요. on winning 하고 진하게 나와 있죠. at singing 하고 나와 있고 and dancing 그리고 by practicing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연습 문제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겁니다. We should not be afraid of making errors. 실수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We are looking for to. 그다가 to 다음에 ing 나오는 것들이 꽤 있었잖아요.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있다. Hearing their views. 그치? In person. 아, 개인적으로 그들의 모습. 그치? 이거 좀 왜 뷰야? 그들의 views. 그들의 모습에 대한 듣는 거? Interviews를 잘못 써는 게 아닐까? 아무튼 everybody was interested in knowing the truth.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진실을 아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쓰인 거. 근데 포인트 2는 너무 뭐 이건 뭐 8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쉽게 나오던 거 가주어랑 투부정사랑 의미상의정어 for 목적격.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 보니까 of 목적격을 쓸 때가 있는데 그때는 of 앞에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 나타내는 형용사 kind 친절한 clever 영리한 nice 상냥한 considerate, 배려심 있는, cruel, 잔인한, polite, 예, 뭐 공손한, rude, 예의 바르지 않은, 무례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답도 다 말했죠. It is important for us to help. It is not easy for him to stay. 그리고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pick? 해서 1과가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궁금한 거 있나 살펴보고 혹시 문제집 푸른 거 중에서 문제 중에서 지금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해보세요. 1과. 선생님이 아까 잘못된 부분 하나 지적해줬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여간 일요일까지는 1, 2과를 다 끝내는 거로요. 그렇게 잡고서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도 선생님이 추가 문제를 여러분이 더 풀어야 될 때거든요. 보통 이제 마지막 날 직전 보충 때는 여러분이 오면 지문 한번 선생님하고 쭉 훑으면서 같이 최종 문제들을 이렇게 좀 같이 풀어나가면서 한번 진도 범위 정도는 살펴보는 거로 할 생각이거든요. 영파요구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좀 많기 때문에 너네 선배들 같은 경우는 보통 직전 때 해와야 되는 물량을 미리 받아서 해오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뭐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로 교과서 바뀌어서 예년 같으면 교과서가 한 4과 정도 들어갔으니까 교과서 2배에다가 나머지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1, 2, 8, 9, 10, 11, 13, 14, 15, 16,
모의고사 그거는 비슷하고 오케이 자 되셨으면 저쪽에 가서 마저 본문 앞에 하고 문제 푸는 거지 하고 계시고 단락을 보고서 신경 변화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텐스트는 긴장된이라는 거예요. 됐어? 어. 쌤, 저 이제 직접 본 거예요? 안 돼. 기본적으로 할 건 하고 해야지 뭘. 근데 저 딸애들은 다 그러고 싶지 않아 똑같이. 근데 저 본문 봤는데 종이도 없고 내려오면서 조교 선생님이 주실 거야. 안 주는데? 아, 너가 달락을 해야 주지. 없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채증권에 보고 내신책 내신책 이번 주말까지 다 와서 검사 받을 거구나 아까 다 한 친구 빼고는 여기 와서 사진 찍어 1점 안 되는 친구는 사진이라도 찍고 뭐요? 일요일까지 와서 검사 받는다